여기 소나타 행사장인데요. 위에 이렇게 음악판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방으로 요 가운데 링만 있으면 UFC인데요, 완전히. 안녕하세요. 소나타 익스피리언스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 트랜스모빌리티 디바이스 소나타입니다. 네, 저는 최첨단 혁신 기술로 자동차와 당신의 일상을 연결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드라이빙을 제공하는 새로운 타입의 디바이스입니다. 여러분과 처음 만나는 자리라 저도 기대됩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소나타 익스피리언스의 첫 순서로 소나타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디자인 센터장 이상혁 전무를 모시겠습니다. 차를 디자인 시작하던 약 3년 전부터 소나타를 시장에 출시하는 오늘을 계속 상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마치 소풍 가기 전날 학생처럼 어제 좀 잠을 좀 굉장히 설쳤습니다. 자식과 같은 차를 떠나보내는 디자이너의 철없는 설렘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디자이너 이상혁입니다.
작년 12월이었죠. 지금 고객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차, 바로 펠리세이드를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오늘 공개하는 이 소나타는 펠리세이드라는 여러모로 좀 정반대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펠리세이드가 시장에 처음 소개한 신차이자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SUV였다면 오늘 소나타는 현대차와 대한민국의 성장의 시간을 함께 달려왔고 또 저희 회사의 시그니처 모델이자 이젠 고객들로부터 조금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는 세단 라인업의 상징과도 같은 차입니다. 하지만 이 두 차를 모두 디자인한 사람으로서 비록 캐릭터는 좀 달라도 둘 다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는 공통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나타입니다. 그냥 신차가 아니라 우리의 소나타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저는 기존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소나타 디자인을 소개시키고 싶습니다. 이미 많은 매체로 보도된 이 차의 특징을 한 번 더 이렇게 설명드리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디자인된 차가 왜 소나타여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를 포함한 저희 디자이너들이 가장 시작하기 어렵고 끝까지 고민했던 차가 바로 이 소나타였습니다. 지난 1985년 세상에 처음 얼굴을 알린 이후로 소나타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과분하게 사랑도 받았고 찬란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의심과 질투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소나타는 지난 수십 년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우리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소나타를 아마 한 번도 타보시지 않은 분이 계실까요? 아마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소나타를 타보셨거나 운전해 보셨거나 소유해 보셨을 것이라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소나타는 어떤 의미의 자동차인가요? 국민차, 아빠차, 그리고 강남소나타 여러 수식어가 많고요. 그렇게 소나타는 대한민국 사람은 모두가 경험하는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 가장 보통의 존재이자 일반 명사였습니다. 34살의 소나타에는 다양한 별명만큼이나 수십, 수백만 사람들이 함께 나는 수많은 시간의 단층이 겹겹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저만 해도 지금부터 약 한 25년 전이죠. 한 명의 미대생이었던 제게 하얀색 소나타는 사실은 드림카였습니다. 과거 중산층을 대변했고 오렌지족을 상징해서 소나타는 동경의 대상이었고 우리 사회적 기준의 단상이자 보편적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20대 젊은 청년이었던 제가 거리를 누리던 소나타를 볼 때 참 얼마나 좀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뜨거웠던 관심을 받았던 환희와 영광의 순간들 혹은 모든 이의 만족과 보편의 굴레 그 사이 어디에선가 점차 익숙해져서 진부하게도 느껴진 순간들 모두가 소나타의 나이테를 하나씩 얹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가장 먼저 소나타 디자인을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5년의 세월이 지나 젊은 날에 드림카를 스케치하기 위해서 배트를 처음 마주한 날 그때 그 긴장감과 떨림은 사실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 세계를 돌며 16개가 넘는 자동차 브랜드에서 수많은 차를 디자인해왔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나타는 그 이름만으로도 한 명의 한국인인 저에게도 우리 모든 디자이너에게도 무거운 책임이자 큰 도전이었습니다. 소나타를 디자인하며 저희는 수많은 라인을 버려야 했습니다. 비단 라인뿐만 아니라 소나타가 짊어졌던 역할과 책임들 그리고 고정관념들도 모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2차에 층층이 쌓여져 있는 손때와 발자국을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자동차의 본질에서부터 그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비로소 그때 과감하게 새로운 소나타의 뼈대가 되는 하나의 라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나타는 더 이상 국민차나 아빠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도로 위를 누비는 한 대의 세단, 그 본연, 그 자체이고 싶습니다. 태초에 완벽한 구의 형태에서 시작된 소나타의 형상은 SUV에서 느끼기 힘든 세단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줍니다. 짧고 낮은 돌출과 경사진 모퉁이, 낮은 차체에서 오는 잘 잡힌 구형감을 주고 있는데요. 진부한 4도어 세단이 아닌 아주 감각적이면서 넘치는 긴장감을 보여주는 쿠페 스타일의 세단, 이것이 바로 소나타의 아이덴티티, 곧 정체성이고 형상이 될 것입니다. 소나타가 짊어졌던 많은 과거의 통념과 역할을 비워내고 나니 새로운 비율과 구조, 스타일링과 기술로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디자인 시도와 가치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명의 자동차 디자이너로서 제 인생의 드림카에게 바칠 수 있었던 최고의 경유와 헌사는 과거의 소나타가 짊어졌던 모든 통념에서 자유롭게 하는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나타에 부여된 모든 디자인 요소 하나하나가 그 어떤 것보다도 특별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디자이너들은 소나타 내외장을 디자인을 할 때 활용 점정과 같이 디자인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완결점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빛이라는 요소를 통해 소나타 디자인의 논리적인 완성을 추구했습니다. 헤리티지를 통해 지나해왔지만 과거의 통념과 구분된 새로운 소나타 디자인은 라이프 아키텍처를 통해 완성됩니다. 바로 자동차의 스타일링과 장식에 국한된 요소들을 기능적인 요소와 접목해서 디자인적 진보를 구현한 것인데요. YF 소나타부터 계승되었던 DL로부터 DRL까지 한 번에 이어진 크롬 라인, 그리고 그 끝에 위치한 그라데이션 히든 랜드, 멀리서 보아도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슬림한 리어 컴비넨트와 하이마운트 스타플랜드, 가볍고 와이드한 실내를 더욱 강조해주며 은은한 조명으로 하이테크한 감성을 살린 앰비언 무드랜드. 이렇게 소나타에 적용된 라이드 아키텍처는 기술을 디자인으로 소화시켜 현대차 고유의 미래지향적 가치와 감성을 구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그 누구도 아닌 새롭게 탄생하는 소나타에게 박수를 보내는 자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 이제는 그동안 이 차에 부여되었던 그 많은 진들을 훌훌 던져버리고 그 어떤 수식어가 아닌 소나타 존재 자체로서 자신만의 여정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소나타의 디자이너로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디자인은 소나타를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대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의 특별한 소나타에게 많은 박수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소나타의 여정은 혼자가 아닌 다양한 모델이 함께할 것이며 소나타 디자인의 더 자세하고 풍성한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있을 서울 모터쇼에서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의 새로운 여행을 위하여 본보야시 소나타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소나타 상품 프리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중대형 총괄 PM 윤성훈 이사를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나타 총괄 PM 윤성훈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대표 브랜드 8세대 소나타 상품 소개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나타는 7세대를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 패밀리 세단의 기준점이 되어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8세대 소나타를 통해서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지능화 등 급변하는 자동차 환경에서 미래 자동차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디자인 아이덴티티 및 차세대 신규 플랫폼, 스마트 스크린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된 신형 소나타는 단순히 이동하는 공간이 아닌 편안하고 일상과 새롭게 변화하는 먼저 경험하고자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신형 소나타에서 추구한 일체감 있는 성능,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감성, 소비자 중심 스마트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체감 있는 성능은 디자인, 플랫폼, 엔진의 조화로 이루어집니다. 앞서 디자인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대 자동차의 미래 디자인 철학을 담은 새로운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신형 소나타에 처음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전폭을 증대하고 전고를 하향하여 혁신적이고 스포티한 디자인 프로파일을 구현하였으며 안정감 있는 스탠스 이미지를 위해서 숏 오버헹과 롱 휠베이스를 적용하였습니다. 신형 소나타에 적용된 플랫폼은 충돌 안전성, 주행 성능 등이 대폭 향상된 인간 중심의 3세대 플랫폼으로서 차체 구조는 다중 골격 구조의 엔진룸을 적용하였고 충돌 시 충격을 최소화하였으며 고장력감 및 핫스탬핑 공법을 대폭 적용해서 차체 강도 향상 및 경량화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최적의 중량 배분과 저중심화를 통해서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도 차량의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민첩하고 정확한 차량 응답 성능을 통해서 일체감 있는 주행 성능을 느끼실 수 있도록 샤시 시스템을 최적화하였습니다. 신형 소나타에 적용된 엔진은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2.0, LPI 2.0, 2.0 하이브리드 및 1.6 터보 등 총 4개의 기종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것입니다. 스마트 스트림은 통합 열관리 모듈 및 전자제어 연속 가변 밸브 등을 적용해서 가솔린 2.0은 13.3 kPL, LPI 2.0은 10.3 kPL 등 국내 동급 최고 수준의 연계를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전자와 가족을 위한 신형 소나타만의 감성을 실내 고급감, 편안한 공간, 동승자 배려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형 소나타의 감성은
실내 고급감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12.3인치 클러스터 10.25 와이드 AV를 화면을 통해서 운전 중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이면서도 직관적으로 알려줍니다. 크래시페이드와 도어트램에 적용된 64색 선택 컬러의 무드 조명은 더욱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것이며 전 트림의 기본으로 적용된 인체공학 플로팅 타입의 전자식 변속 버튼은 더욱 진보된 하이테크 이미지 조작 편의성을 동시에 구현하였습니다. 편안한 공간을 위해서는 공조 시스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이크로 에어 필터를 적용한 원터치 청정 모드 및 3단계로 풍량 조절이 가능한 공조 오토 모드를 통해 더욱 쾌적한 실내 공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신형 소나타에는 내 가족을 포함한 동승자를 위한 배려가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차량 정차 후 후측방에서 차량 접근 시 뒷좌석 도어를 잠금 상태로 유지해주는 안전하차 보조, 하차 시 부주의에 의한 유압 또는 반려동물의 뒷좌석 방치 사고를 예방하는 후석 승객 안내 기능과 장거리 주행 시 동승석 승객에게 최적의 휴식 자세를 제공하는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적용하였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티어링 휠에 별도로 버튼화된 차로 유지 보조 기능 등은 동급 최초로 기본 적용해서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에 대한 배려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특징은 보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신형 소나타에서 중점적으로 개발한 소비자 중심 스마트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 디지털 키는 일반 스마트 키 이소지에도 도어 잠금, 해제, 시동을 스마트폰만으로도 가능하게 하였고 개인화 프로필 설정 기능을 추가해서 승인된 고객이 차량에 탑승 시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을 개인별 설정된 환경으로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중 영상 기록 장치인 빌트인캠은 AVN 화면을 통해 고화질 주행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자동으로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한 내비게이션, 카카오 아이를 활용한 서버 기반의 자연어 음성 인식 시스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 등은 소비자 중심의 편의성을 더욱 다양하게 하였습니다. 이동수단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로 진화된 8세대 소나타는 미래 자동차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모빌리티 분야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새롭게 포지셔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앞서 발표를 통해 신형 소나타의 디자인과 첨단 기능에 대해서 소개받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부터 소나타를 통해 달라질 고객 여러분의 자동차 경험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두 가지 해시태그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소나타를 통해 달라질 첫 번째 변화의 해시태그는 OOTD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OOTD는 Outfit of the Day, 제 약자로서 오늘의 패션을 의미합니다. 인터넷에서 OOTD를 검색해보면 특별한 장소나 폭포 또는 자동차까지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신형 소나타는 고객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돋보이고 아름답게 만들어드릴 새로운 패션 아이템이 될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지난해 제네바 오토쇼에서 컨셉과 리플루즈가 공개되었는데요. 이 리플루즈를 통해 공개한 차세대 디자인 아이덴티티인 센서 스포트니스가 최초로 적용된 감성적이면서 스포티한 세단이 바로 신형 소나타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히든 라이팅 DRL, 전자식 변속 버튼,
앰비언트 루드램프와 같은 다양한 신기술이 조화롭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컬러 측면에서는 블로잉 옐로우, 프레임 레드와 같은 개성적인 의자 컬러는 물론 슈머리 실버, 높은 그레이와 같은 부채색 컬러도 더욱 비비디해지면서 나만의 스타일링을 표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특별한 감성의 자동차로 소나타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의 SNS 피드에 소나타와 함께 찍은 멋진 사진들이 다채롭게 장식될 거라고 믿습니다. 변화의 두 번째 해시태그는 스마트 라이프입니다. 신형 소나타를 통해서 고객 여러분의 카 라이프는 한층 스마트해지고 편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변화의 모습을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 영상세 되시죠? 영상세들 함께 잠시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보다 실제 고객 여러분께서는 소나타의 다섯 가지 기능을 더 스마트하고 재미있게 활용하시리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운전석에 앉자마자 미리 정해놓은 나만의 세팅으로 시트와 미러뿐만 아니라 오디오 선호 채널도 차가 맞춰주고 PC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하지 않아도 내비게이션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신형 소나타는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로서 더욱 즐겁고 스마트한 카 라이프를 탐사할 것입니다. 신형 소나타의 마케팅은 새로운 스마트 디바이스의 등장과 이로 인해 달라질 자동차 생활을 미리 경험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지난 3월 초부터 시작한 티징 광고와 오늘부터 공개된 소나타 런칭 광고는 전형적인 자동차 광고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마트 디바이스의 탄생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금방 보셨던 것처럼 소나타의 생활 속 USB를 소개하는 디지털 필름은 모바일 환경에 어울리는 버터칼 형태의 재미있는 영상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고객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아울러 고객 여러분이 소나타를 쉽고 언제든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전국의 모든 판매 거점에 소나타를 제시하고 시흥센터에 가시면 차키 대신 디지털 키를 전송받아서 시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핫플레이스에서 소나타의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행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대모터 스튜디오 서울에서는 소나타의 디자인과 하이톤트를 테마로 특별 전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다음 주죠. 이곳 킹텍스에 시작되는 서울모터쇼에 방문하시는 고객 여러분이 신형 소나타의 첨단 기능을 직접 체험을 보실 수 있는 다양한 체험존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번 서울모터쇼에는 한층 스포트해진 소나타 1.6 터보 모델과 첨단 기능을 통해 최고의 연기를 구현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신형 소나타는 지난 3월 11일부터 약 8일간 실시한 사전 계약 기간 동안 총 12,323대가 계약되면서 고객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이전 모델 대비 2030 세대의 기준과 개인 고객의 기준이 크게 달랐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대 이상의 혁신적인 변화와 합리적으로 구성된 가격이 사전 계약 골중의 이유였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신형 소나타의 본격 판매가 시작되는데요. 소나타는 2.0 가솔린 모델과 LTI 모델을 먼저 출시하고 1.6 터보와 하이브리드 모델은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을 통해 들으신 바와 같이 신형 소나타는 브랜드 혁신과 이미지 리빌딩을 위해서 핵심 모델은 출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트림은 스마트, 프리미엄 두 가지로 간소화해 적용하고 기타 다양한 첨단 사양들은 고객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최대한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트림 내에 고객 여러분의 선택의 편의를 위하여 고객의 라이프 스테이지를 분석해서 만든 특화 트림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2.0 가솔린 모델이 2,346만원부터 시작하고 최고급 트림으로 준비한 고급형 모델인 인스퍼레이션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늘 최초로 선보이는 소나타는 택시를 제외하고도 올해 잔여 기간 국내 시장에서 7만 대 이상의 판매를 통해 중형 세단 시장 판매 1위를 공고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SUV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 트렌드에 있는요 상대적으로 있을 때 세단 시장을 다시 부흥시키고 명예를 회복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고객 여러분, 신형 소나타는 르필루즈 현세를 선보인 차세대 디자인 아이덴티티인 센스러스 스포티니스가 적용된 매력적인 디자인과 플랫폼부터 파워트레인까지 완전하게 새롭게 설계되고 개발된 혁신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모바일 환경에 어울리는 새로운 첨단 기능이 다양하게 적용되어 자동차 이상의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로 진화했습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이번 신차 발표에는 특별히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소나타에 직접 합성을 해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만나실 소나타를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PT가 끝났고요. 차를 이제 시승 나가기 전에 차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다고 하네요. 지금 여기는 C구역. 저는 B4네요. B구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차량이네요. 오, 좌석이 이게 DLR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그라데이션이 평소엔 이렇게 크롬 라인으로 보여요. 근데 DLR이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빛이 나는 거죠. 아, 이게 사설에서 보면 예쁘네요. 사설에서 보면 되게 예뻐요. 이거 왜 핀이 들어가 있어요. 스포일러에. 와.
운전자가 누구인지 식별해 그 운전자에 맞게 IMS. 차의 전면을 보시면 이게 사진보다는 훨씬 예쁘게 나왔네요. 이 라데타 그릴이라고 이 후드의 위쪽 부분 라인 그리고 이 램프를 보시면 아 이게 에스턴 마틴 느낌도 나면서 아 그 프레젠테이션 설명대로 스포티한 그런 디자인이 나왔어요. 캐릭터 라인도 되게 입체적으로 잘 뽑았네요. 그리고 이 두툼한 도어 캐치. 시그룹 차량 출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라인은 처음 들어가는데 이게 각도에 따라서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데 실차에서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쪽 라인에서 보면 이 라인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후미등하고 위에 이 트렁크 리드 이게 일체형으로 에어스포일러처럼 이렇게 형상이 됐고요. 이 위에 이렇게 에어핀을 넣어서 공력학적 설계를 했고요. 이게 라인, 이 램프 라인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리고 아, 트렁크 버튼은 여기에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지금 시승 코스로 나가기 위해서 먼저 이제 다른 그룹의 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여기가 시제 발표회 장소고요. 아, 어두웠을 때랑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자, 이제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